출발만. 더 상대해주고 싶지만 슬슬 빠져나갈 시간이 된 것 같으니 다음에 또 보세. 오글루스 내놔! 꼬마야, 다음에 보자꾸나. 아니, 이게 어찌 된 일이지? 군대가 요새로 쳐들어온 모양입니다. 말도 안 돼. 오빠, 왜 그런 데 있는 거야? 오빠, 나 아를렌이야. 못 알아보는 거야? 아를렌. 그래, 나야, 오빠! 괜찮으시오? 오빠! 미안하다. 오빠! 오빠! 희자는 설마 인간들에게 잡혔던 아를렌의 오빠였었나? 또 나시 부적들끼리 싸우게 만들다니! 슈발만 씨! 저기 병사들이 에그리트 씨의 집으로 올라가고 있어요! 맞아! 녀석들은 에그리트 씨를 노리고 있었지! 빨리 가자고! 에그리트 아저씨 죽겠다! 그만두세요. 뭔가 했더니 고작 나시부족 여자였. 이봐라, 어서 이 안에 있는 놈을 끌어내라. 절대로 지나갈 수 없어요. 뭐야, 너부터 손봐달라 이거냐? 뭐 바라는 대로 해주마. 안돼. 멈춰라. 에그리트님, 위험해요! 그러니까 물러나시오. 놈들이 노리는 것은 나뿐이오. 상처가... 구하러 왔습니다, 에그리트 씨! 인간이지. 너희들은 나쁜 놈들이고! 에그리트님, 괜찮으세요? 전 괜찮습니다. 그보다 무슨 일이 일어난 거죠? 이렇게 쉽게 요새 문이 뚫리다니 대체 어떻게 된 것이지? 인간들, 감옥을 빠져나오다니 설마 당신들의 소행인가? 아니야, 레오니타. 그들은 나를 구해주었어. 그런데 감옥이라니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던 것인가? 버려진 요새에 스파이가 있다는 정보가 들어왔는데 아를렌이 저들이 병사와 내통하는 것을 목격했다고. 그래서 저들을 감옥에 가둬두었지. 그런데 이렇게 나와야 할 거야. 의심스럽게도 말이야. 그런 일도 있었군. 하지만 휴바만 일행이 스파이였다면 굳이 나를 구해주진 않았을 거야. 그렇다면 대체 누가? 아를렌, 다친 데는 없어? 죄송해요. 실은
제가 스파이예요. 제가 성문을 지키는 사람들을 따돌려놓고 인간들에게 신문을 냈어요. 하를렘, 그게 대체 무슨 소리야? 당신이 이유도 없이 나시쿠족을 배신했을 리는 없습니다. 이유를 말하세요. 그건 오빠, 대체 어디에 있는 거야? 이자를 찾고 있는 거냐? 당신은 지금 이자의 생명은 내 수중에 있지. 살리는 내 죽음은 바로 너에게 달려있다. 말도 안 돼. 엄마! 오빠를 살리기 위해 버려진 요새의 내부 소식들을 몰래 인간들에게 알려주었어요. 그렇게 하면 오빠를 살려준다고 해서. 그런데 오빠는 이미 죽은 모습이 되어서 제 옆에. 인간 놈들, 그런 짓을 하다니! 전 이제 여기서 쫓겨나겠죠? 종족을 배신하였으니. 그렇습니다. 딱한 사정이 있는 것은 이해하지만 당신 때문에 다른 종족들이 생명을 잃었습니다. 네. 이곳을 떠나세요. 에그리트! 그건 아를렌에게 죽으라는 말고 다름없네. 이 요새를 벗어나면 바로 꿈의 진지가 있지 않은가. 앞으로 똑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말할 수 있나? 그녀는 자신이 한 일에 책임을 져야 한다. 차라리 나도 같이 보내주게. 이라, 자네가 부재한 동안 사고를 막지 못한 내 책임도 크네. 아를렌에 대한 처우는 자네에게 맡기는 레오입니다. 부디 현명한 판단을 내리게. 고맙네, 에그리트. 힘들군요, 지도자란 것도. 에그리티님, 무리하지 마세요. 지금은 쉬셔야 해요. 그래도 만약 내가 죽게 되면. 아무 말도 하지 마세요. 그런 슬픈 말 제발 하지 마세요. 당신은 앞으로도 계속 살아갈 거예요. 내가 꼭 그렇게 만들 거야. 꼭 그렇게 만들 거야. 그러니까 절대 그런 말 하지 마세요. 그래니트.